마망아. 아유 주부관님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? 아우 나 졸려가지고 낮잠 한숨 자고 있었네. 아니 우리 오늘 어디 갈 거예요? 우리 오늘은 산책해보는 거 어때? 아 산책 좋긴 한데 산책만 하기에는 뭔가 좀 심심한데 뭔가 좀 특별한 걸 좀 하고 싶은데 뭐 없을까요? 그럼 우리 산약초타운 가보는 거 어때? 산약초타운! 거기 가본 적 있는데 좋아요 아 신난다 가봐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회사님들 저 아시죠? 네 알아요. 제가 누구예요? 지난일 대표하는 빠망이잖아요. 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. 네 아주 유명하던데. 감사합니다. 역시 열심히 팀 보람이 있네요. 네네. 우리 해설가님들 각자 네. 자기 소개. 아 저희는요 북부 마이산에 위치하고 있는 산약초 타운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배설과 최정순 김점숙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해설가님들 여기 산약초 타운은 네.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? 아 산약초 타운은요 북부 마이산에 위치하고 있고요. 면적은 좌쪽으로 보시면 한 4만 5천 평이 되는데 되게 넓죠? 네. 이 넓은 산약초 타운에 산약초가 한 150여 종이 심어져 있고요. 전시관 그리고 너른들마당 사상체질원 약초효능원 그리고 빠망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동물농장까지 해서 12곳의 테마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와 어쩐지 아까부터 되게 넓다고 느꼈는데 굉장히 시설이 많은가 봐요. 네 볼거리도 많고 재밌는 체험도 많고. 와 그럼 오늘 그 체험 네. 우리가 다 해보는 거예요? 아, 다 해볼까요? 네! 좋아요! 좋아요! 아, 그러면 우리 전시관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. 네! 산약초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? 와, 가보자!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? 네, 이쪽으로 해서 이거 다 어디서 볼까요? 본 듯한 약초들인 것 같은데 그렇죠. 두릅 먹어봤어요, 빠망씨? 두릅 먹어봤어요! 네, 두릅의 뿌리가 이거 독활이에요. 와, 네. 이게 두릅이 네. 이게 위에 나는 게 있고 뿌리가 나는 게 있다면서요? 그렇죠, 요거는 땅두릅. 이 꽃결은 되게 이쁜데 이것도 약초예요? 아, 그럼요. 저기 보이시면 인삼, 네. 황기, 네. 대추, 둥글레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초들이 있어요. 야, 또 특히나 인삼은 우리 진안이 최고잖아요. 그렇죠. 인삼이 최고죠. 제가 그럴 줄 알고 우리 빠망 씨를 위해서 인삼차 준비했습니다. 야! 아니, 여기는 또 뭐예요, 여기? 아, 이곳은요. 혹시 빠망 씨 진안의 6대 약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 진안에는 자생하고 있는 약초들이 있는데요. 그중에 작약, 백출, 독활, 백지, 단기가 있습니다. 와 이게 지금 6대 약초라는 거죠? 그렇죠. 진안 고원을 대표하는 6대 약초. 와 작약 같은 경우 정말 어감이 좋네요. 작약. 우리 한약방에 가면은 이거 한약방 냄새다라고 느껴지는 거 있죠? 맞아요. 네, 그 냄새의 주 범인이 단기예요. 단기. 와 단기 맞아. 네, 단기 향기한 맡아볼래요? 그럴까요? 네, 한번 가보실까요? 이 그 녀석이 한약방 냄새. 한약방 냄새의 네. 주범이에요. 한번 맡아봅시다. 우와. 우와. 건강해지는 느낌적인 느낌. 빠망씨. 네. 이거는 꽃도 예쁘죠? 네. 이름도 예뻐요, 작약. 아까 그 작약. 작약. 우리 향기 한번 맡아볼까요? 네. 자. 어때요? 우리 작약 같은 사랑스러운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작약은 이름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향기도 예뻐요. 그죠? 야, 그렇구나. 네. 이렇게 약초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배우고 네. 나니까 네. 이제 제가 산에 있는 풀들 먹을 때 네. 구별해서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유익한 정보 너무 돼요. 감사해요. 네, 맞아요. 그래야 돼요. 근데 선생님. 네. 근데 뭐 이렇게 설명도 들었는데 네. 재밌는 놀이거리나 뭐 체험할 거리 뭐 그런 거 없어요? 아, 있지요. 산약초 타운에는 네. 재미난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빠망 씨하고 손수건 풀꽃 염색과 향기 주머니 만들기 체험을 할 거예요. 준비해놨어요. 우와 신나겠다. 네. 자기야 일로 좀 들어가 자기야. 자기야. 자 우리 체험하러 가요 빨리. 네 갑시다. 이야 인삼차 향 진짜 좋다. 야 이거 먹어라 이거. 야 얘들아. 야 내 나 피하냐. 얘들아. 야 무섭니 내가.